가정은 언제든지 돌아와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가정에 가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눈녹듯이 녹고 내 마음에 편안함이 생기는 장소, 바로 그것이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만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사회생활 가운데 열심히 배운 것보다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는 자녀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는 내 욕망을 위해서 주어진 자녀들이다 생각해서 나의 욕망을 대리 성취해주는 존재로 여겨서 자기 뜻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며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교육할 만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어떻습니까? 손님은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이 손님입니다. 그렇죠? 손님이 계속 머물면 손님이 아니죠. 손님은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이 손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의 손님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일정 기간을 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해서 잘 준비되어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욕심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담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아비들아 말 대신에 어미들아 이렇게 기록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부모들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비들아라고 대표성 있게 말하는 것은 엄마보다 아빠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더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분노하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한다는 말은 마음과 정신이 찌그러진다는 뜻입니다. 분노해서 마음과 정신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아비들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아니 자녀들이 나 때문에 노여워한다니요, 나 때문에 분노한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항변하며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자녀들이 노여워하고 낙심하느냐 하면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자녀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 시간을 참으로 원합니다. 네,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어릴 때 자랐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모와 함께 대화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반면에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게 기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은 공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진정한 서로의 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대화하며 경청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1, 2, 3 법칙인데 1부는 자기가 말하고 2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3부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몇 분 이야기해야 됩니까? 1분. 자녀들은 몇 분 이야기해야 돼요? 5분. 나는 1분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5분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그랬었구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랬었구나. 네, 오늘 우리들에게 맞장구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몇 분? 1분. 자녀들은 몇 분? 5분. 네, 1분과 5분의 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에 몇 분? 5분. 자녀는 10초. 우리는 뭐 자녀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멋있는 옷 입고 다 폼내도 부모는 옷을 제대로 사입지 못해요. 자녀는 스테이크 자르면서 촥 레스토랑에서 촥 이러는 동안에 우리는 부모는 콩나물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할지라도 자녀들아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고생하는데 자녀들은 그 고생의 마음을 몰라주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일까? 왜 부모는 내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며 서 있는 부모와 자녀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눈높이에서 경청하여 스스로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이 오늘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이야기가 또 안 되잖아요. 아주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 이야기를 짧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을까?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 챙기고 자녀가 이야기하는데 전화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맞장구를 잘 쳐줘야 합니다. 그랬었구나. 그랬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훈계의 장소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훈계하거나 체벌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부모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분노를 가지고 훈계하고 체벌하게 될 때 많은 상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계를 듣는 자녀들에게 왜 지금 훈계를 하는지,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알게 한 후에 여러분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모, 특별히 한국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다혈질이 많아요. 일단은 훈계하고 시작해요. 일단은 화를 내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훈계하는 일들에도 먼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훈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고 인생의 젊은 날이 지나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아픔은 그대로 부메랑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키지만 신앙교육을 실패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의 인격과 말과 모든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부모의 생각은 정확하게 자녀의 생각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정확하게 자녀들도 동일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요. TV 본다고, 또 여행 간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부모가 그 일을 크게 부각시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3이니까 푹 쉬다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애들이 없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신앙적인 일들에 대해서 크게 부각하여 이 일을 집중하여 훈련을 시키는 일이 필요한데 이 훈련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모가 말한 규칙, 학업의 성적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때 자녀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교육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젊은 날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지 못하면 장차 자녀가 자라면 신앙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니? 여러분, 그게 다 어린 시절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차 자라나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께 서서 믿음의 3, 4대를 이루는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녀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자녀의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그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와 소통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의 질서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 교육을 정확하게 권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모로 우리 자녀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인생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손님으로 주셨어요. 손님은 있는 동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버리면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있는 동안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손님 된 우리 자녀를, 여러분,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대화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권면과 기도 부탁이 없는 우리의 가정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5월 한 달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진정한 대화를 통하여 함께 아픔의 상처를 풀어갈 수 있는 가정,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도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위하여 부모가 먼저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결심하는 것은 축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을 마음을 다짐하는 것은 축복의 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헌신 열심히 하고 수고 많이 하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모의 효도하는 모습을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윤택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일까요? 부모는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우리 부모는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을까? 우리 부모는 도대체 내게 뭘 해주는 것일까?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내게 생명을 준 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부모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애인도 만나다가 끊으면 돼요. 직장도 다니기 싫으면 그만 다니면 돼요. 그러나 부모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부모가 먹으면서 이 맛있는 음식 우리 자녀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늘 마음은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아픔을 경험하면 부모는 더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끙끙 앓으면서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 짐승들은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자랍니다.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서 시작해서 최소 여러분이 기저귀를 뗄 때까지 3,000번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일회용이 나와서 잘 갈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일회용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몇 번? 3,000번. 3,000번의 기저귀를 갈고 빨고 갈아주고 빨고 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하면서 성장했지만 성장하여 독립하면 효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다 하면서도 비교의 대상으로 부모를 생각하며 서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계명을 명하실 때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효도를 명하실 때는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효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만사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가진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셔서 만사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 내려주시는 축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 말씀드리지 않은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천하는 실천사항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녀들은 외출할 때 자신의 행선지와 귀가 예정 시간을 알리고 돌아오면 인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출발하실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선지를 알리고 귀가 예정 시간을 알리고 돌아오면 인사로 하루를 마친다. 네,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굳이 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시작해요. 연세 많은 어머니가 계셔도 어머니 오늘 이런 여정에 이런 시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잘 돌아왔습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출입할 때 일어서서 문 밖까지 배웅하고 인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침대에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부모에게 문 밖까지 탁. 예전에는 아파트 생활하기 전에는 이게 좀 상이 잘 됐는데 아파트 생활하면서 문만 열면 다 보이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부모가 나갈 때 출입할 때 배웅하며 인사는 훈련, 그리고 중요한 일은 부모와 상의하는 대화하는 습관,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굳이 부모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문제라도 여러분 부모와 대화하는 습관을,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습관, 부모에 대한 감사 표시를 잘하고 함께 시간을 늘리는 습관,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부드럽고 간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우리가 장차 시간들이 지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부모는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길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도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의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내 몸의 힘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의 잘못된 습관을 뜯어 고치겠다.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잘못하는 부분을 내가 고쳐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이 거쳐서 안 고쳐진 일이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며 말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못 해봤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부모님에게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기가 나지 않으면 편지를 적으세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편지를 적어서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원망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장례식 가면요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다른 형제들을 이래 있는데 혼자 펑펑 우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 정말 효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불효한 자식이에요, 그 자식. 살아 있을 때 충분한 효도를 다 해야지. 그래야 원망되지도 않고 아픔도 쌓이지 않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 한 달에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 나를 호흡하게 만들어주신 부모님,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참 그립잖아요. 제가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있겠지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전 먹고 싶다 이래요. 이야,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부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는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협력이, 부모의 협력이 필요해. 우리 자식들은 불효한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불평하지 말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어버이날에 선물을 딱 주면 다른 자식들은 봉투도 두꺼운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작은 일에 효도할 때 지극히 감사해야 합니다. 고맙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맙다. 좀 눈물나게 좀 해봅시다. 고맙다. 네. 우리 자녀들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정말 내가 자녀들의 작은 감동의 선물에 여러분 더 큰 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전화가 오면 고맙다 해야지.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와 반응을 하면 자녀들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효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년을 준비 안 하면 경로당에서 고소득만 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젊은 날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노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려니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자녀들이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이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해오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노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의 노년이 준비된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부어보세요. 아무리 많은 저금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내게 영적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노년을 가져야 되고 취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무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찾고 어떻게 인생의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함으로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부모로 인해서 많은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건강관리, 취미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영적생활을 잘 관리하는 인생의 부모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행복한 보금자리는 우리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부모와 자녀들이 어떻게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다음 주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인생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대화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 보금자리 맞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진심한 마음을 모은 부모 맞습니까?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